있다, 잘못했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실제 잘못했죠. 네. 그리고 또 26만 명인가 하는 사람들이 그 방에 들여다봤다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저는 그 기사도 잘안 읽었어요. 너무 막 그, 이, 뭐랄까, 너무 그냥 가슴도 아프고 막 그, 알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하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좀 해야 하지 그렇죠. 않을까. 예. 그래서 그렇죠. 제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짧게라도 좀 언급을 하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요 이야기를 본 방송 우리 본 주제를 하기 전에 굳이 좀 네. 그 이야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수 있는지 네. 그걸 우리가 고민하고 그렇죠. 공론화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이제 그래야 이제 되는 거죠. 그러려면 왜 그랬는지도 생각을 해봐야죠. 네. 먼저. 그러니까 제가 볼때첫 번째는 그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 사회예요. 특히 지금 이 방에 있던 친구들이 주로 10대, 20대가 많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을 상대화시키면서 또 심지어는 적이 되기도 하고 네. 또 도구가 되기도 하고 내가 이제 밟고 일어서야 되니까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리 사회가 이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 함께 사는 세상, 또 그것을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것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닌가. 그렇죠. 그건 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옆에 있는 애를 이겨야 내가 그러니까요. 1등급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사회가 되어가지고 네. 우리가. 그래서 이 일이 이제 뭐그 처벌이 맞춰지고 이럴 때쯤에는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4차 산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소위 말하는 그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어찌 네.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기본소득이 시작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가 뭐냐면 함께 잘 살자라는 기본적인 철학이지 않습니까? 누구 정말 인간에서 뒤처지지 않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엠번방 사건이 정리될 때쯤에는 네. 한번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어떻게 앞으로 세상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행위는 네. 물질이 맞아요. 돈이 연관되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인터뷰를 할때그 기자가 혹시 양심의 가책은 안 받으셨습니까? 이제 N번방 관련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랬더니 돈 버는데 뭐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아, 진짜 이 정도구나.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을 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돈만 벌면 끝인 세상이에요. 이거는 짐승들이 사는 세상, 짐승들도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돼버렸나.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 같고. 그런 얘기 있는 거 아세요? 그 휴거, 네. 주거, 별거. 그러니까 저도 그걸, 그러니까 휴거는 기독교 용어인데, 원래. 네. 그랬더니 이게 그렇다면서요. 휴먼시아 거지. 네, 휴먼시아 거지. 주공 네. 아파트 거지. 주공 아파트에 사는 거지. 그리고 빌라 거지. 예, 빌거. 그러니까 예. 친구들인데, 네. 자기보다 못한 집, 그리고 국가에서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고 해서, 국가 시책이 바뀌어서 이제 같이, 그 단지 안에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요즘은.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건 부모들의 잘못이다. 아이들이 네.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한마디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잠언에 아이들을 채찍으로 치라. 그래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교육을 하라는 거죠. 실제 네. 유대인들은 한번 때리면 피가 나도록 피가 보이도록 때린대요. 근데 제가 볼때 이거는 아이들 때려서 될 일이 아니야. 부모를 패야 돼. 네, 예. 네. 부모, 네. 그럼 부모를 패야 네. 부모를 패서 부모들의 정신 상태를 바꿔놔야지. 그래야 아이들이 그렇지. 이거는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 같아요. 사실 뭐 아파트 얘기는 뭐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동에 사는 네네네. 아이랑은 놀지 말고 네. 저 동에 사는 아이가 우리 동 놀이터에 놀러 오기도 하지 말고 네. 뭐 일부의 얘기지만 네. 예, 그런 그러니까, 부모들이 있습니다. 맞아야겠네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세상이 미쳤다. 예, 진짜 돈에 환장해가지고. 아주 그냥 다들 인간들이 돈밖에 모르는 돈에 네. 미친 세상이 됐구나. 그래서 적어도 우리 민주 시민들은 이러지 않아야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그래도 우리 그 민주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을 달아주고 계세요. 현재 몇 분이 지금 이 실시간 방송을 같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1,100명. 1,100명. 네네네. 이 1,100명이 이 방송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 이분들은 적어도 아 문제가 이러니까 나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럼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아마 우리 그 네. 민주 시민들은 정말 이러지 않을 거예요. 네네. 네 맞아요. 종교도 돈에 미쳤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와서 목소리 높이는 거고요. 지금 뭐 댓글로도 써주시는데 아 이건 정말 우리의 비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네. 사회적으로도.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네네네. 이제 N번방 사건에 대한 네.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사법부와 그리고 네. 입법부에서 일단 법을 만들고 그리고 사법부가 법을 집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여기에 주 세력들이 이제 유교 사상에 젖어 있거나 네. 또 남자 중심 그 매 남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입법이든 사법이든 이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처벌을 제대로 안 하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친구들도 비웃으면서 야 길어봤자 5년이야 막 이러면서 이런 짓을 한다고 하는 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어떤 윤리에만 도덕에만 호소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신앙과 종교에서나 그러는 거지 사회에서는 그 법을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법을 네, 만들고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정말 이 어찌 보면 이 남자들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은 그래도 좀 낫고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나 좀 힘을 쥐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나름의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분들은 좀 아직도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낮고 심지어 뭐 모르죠. 자기들도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제가 우리 그 단톡방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방에 이 방에서 분명히 목사 나온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네. 목사만 그러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사회 각계각층의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뀌려면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들이 이걸 정말 그러니까 여자는 실은 우리 같이 존중해주고 또 함께 서로를 채워주고 이게 여자와 남자의 관계여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여자를 성 착취를 하고 노예화하고 그렇습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여자의 입장으로서 심한 말 하고 싶지만 잠깐 참겠습니다. 쭉 참겠습니다.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괜찮습니다. 이럴 때 한마디 하셔도 됩니다. 아, 이제 제가 또 잘하죠. 네. 근데 오늘은 참겠습니다. 네, 첫 시간이니까 제가 참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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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 목사와 검사의 공통점이라고 네. 하셨는데요. 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목사와 검사. 아, 이게 제가 지난 그 서초 집회에서, 서초동에서 그 서초 대첩 있을 때 가서 이제 제가 발언을 하고, 네. 목사와 검사는 일란성 쌍둥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일란성 쌍둥이가, 네. 그러니까 난자가 수정 이후에 네. 갈라지는 거잖아요. 예. 일란성하고. 예. 그래서 이제 대체로 혈액형도 같고, 이제 거의 같다. 얼굴이 거의 비슷해. 네, 얼굴도 같고. 예. 예. 좀 눈썰미가 없는 분들은 구분을 잘 못하는. 네, 네, 네. 완전히 닮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러니까 교회 진짜 목사들하고 검사들하고요. 비슷한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네. 성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아. 이런. 네. 네. 처벌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그런 사례가 있죠. 한국 교회 네. 역사에서 뭐 한두 개가 아닌데 대표적인 네. 인물이 있죠. 네. 자랑스러운 합동의 저희 교단이지만 전병욱 목사라고 있습니다. 네. 그 양반이 그 몇만 명 모이는 청년들의 교회라고 하는 옛날 숙대 강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아주 예. 유명한 목사였어요. 스타 예. 목사였죠. 예. 근데 수도 없는 사람들을 성추행을 하고 자기 방에서 그 목양실이라고 하는데 그 네네. 방에서 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를 데려다가 거의 그 이제 추행을 했을 뿐더러 유사 성행위를 하고 네. 그런 짓을 했는데
처벌을 뭐 안 받았어요. 처벌을 안 받고 지금도 홍대에서 홍대 세교회라고 거기서 버젓이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 누가 거기 왜 거길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 뒤에 얘기가 나올 텐데. 네. 아, 제가 성질이 나가지고 야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팟캐스트를 오래 했으니까 우리 교인들 청취자들 모아가지고 제가 가서 몇 줄을 시위를 했어요. 네. 예수 좀 믿으라고. 네. 목사님, 목사, 제발 예수 좀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잘못한 건 회개를 해야죠. 그럼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회개는 그런 회개는 또 하나님한테만 하면 안 돼. 사람한테 회개를 그럼요. 해야 돼요. 사람한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서 시위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바뀐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총회에서는 목사들은 뭐 어떻게 하냐면 야 그래도 목사가 목사 편을 들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해요. 아... 목사가 목사 편 들어야지 누가 편 들어주냐. 왜 성도들이 목사 편 들어주는 사람 누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그리고 사과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자기 잘못을 사과하고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다 하면 저는 용서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실제로 그게 신앙 안에서 가능한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신자의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목사님도 인간이고 인간은 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정죄를 누가 하겠느냐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정죄할 수 없으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다인데 어쨌든 벌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신도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목사님들끼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죠. 네. 그런데 안 했다는 그렇게 거죠.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썩을 대로 썩어서 자정 능력이 상실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안 받는 데는 많이 없어요. 교수들도요. 만약에 그런 일 벌어지면 바로 다 조사해가지고 그 징계위원회 일어나고 다 하잖아요. 그럼요. 공무원들 마찬가지, 회사 마찬가지. 성평등 교육 뭐 다 받고 이래요. 그런데 교회만, 목사들만 이렇고. 또 있어요. 검찰이 그러더라고요. 검찰이. 아, 그런 사례는 좀 있죠. 유명한 인물 있잖아요. 김학의. 김학의. 결국 무혐의로 종결됐죠. 그것도 세 번이나 했어. 아이고. 대통령께서도 나서셔가지고 다시 조사하라고 했는데도 무혐의 나왔잖아요. 어떻게 세 번이나 수사를 했는데 그게 무혐의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기소를 한 거 아니에요? 기소를 기소를 빠져나가게 해주면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죄목을 제대로 거는 게 아니고. 기소는 하되 헐렁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기소를 했지만 그러나 법리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라고 하는 법리로 다루는 거잖아요. 재판하는 사람이 감정으로 할 수 없잖아요. 너 잘못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벌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잘못하면 판사들은 그 기소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판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검사들이 자기 편 두 번째 이야기를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목사와 검사의 공통점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다음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네. 그런데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하는 집단이 같은 집단이야. 그러니까요. 네. 예. 가제가 개편인데. 목사들도. 목사들이 물론 노예 재판국이 있어서 장로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목사들이 주축이 되죠. 그래서 목사들이 목사의 죄를 판단해요. 각 교단 안에도 총회라고 하는 데가 있고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 밑에는 노회라고 하는 그 지역의 교회들이 모이거나 뭐 임의로 집단을 만들거나 해서 교회 위에 노회가 있는데 거기에 재판국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대로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사실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들의 얘기니까 네. 본인의 얘기를 더 엄격하게 해야죠. 그리고 네. 목사든 성직자든 존경을 한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뭔가 사람들하고 네. 소위 말하는 일반 시민들보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존경을 한다고 하는 거겠죠. 네네. 그런데 이거는 높기는 커녕 일반 시민사회보다도 더 못하니 어떻게 개독교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네. 아, 이렇게 셀프 조사, 셀프 판결. 그러니까 네. 이제 봐주면서 넘어가는 거. 네. 예. 그걸 뭐 이제 그 예를 들면 세습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 세습하면 또 최근에 한참 히트를 치셨던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라고 있죠. 아. 그러니까 네. 저는 정말 제가 이제 직접 뵐 일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안 하면 되잖아요. 네, 네, 네. 욕 먹는 건 안 하면 되잖아요. 네. 그거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네. 욕 먹었잖아. 하지 마. 네. 그거 나쁜 일이 하지 마. 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딱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상식인데 교회는 상식이 없죠. 왜? 통제가 네. 안 되니까. 네네. 예. 네. 누가 봐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오히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예. 네. 죄가 일단 더 해야 되나 봐. 죄가 더 많아야 되나 봐요. 네네.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죄들이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데 네. 그 거기도 원래 교단 법이 그 세습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김사만 목사가 와가지고 뭐 죽는 소리 하면서 뭐 앓는 소리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온종주의인지 뭔지 여기 해가지고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통과 하세요 하고 통과를 네. 시켜준 거예요. 네. 아 이게 뭐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생각이 있는 분들이 이건 아니다 하면서 이의 제기를 하니까 아직도 그 판결 안 하고 뭉개고 있어요, 그냥. 이게 교회입니다. 네, 참, 네. 이게 네. 네. 참 검사 목사의 공통점이 하나 둘씩 드러나는데 이것들이 좋은 게 아니라 예, 네.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있죠. 검사도 똑같아요. 네. 그 지난 5년 동안 검사가 검사를 기소한 비율을 봤더니 네. 0.13%. 아. 일반인들 40%랍니다. 네, 네. 이건 안 한 거나 다름없죠. 네,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검사는 검사를 무조건 봐주는 거예요. 네. 목사하고 똑같아. 오죽,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예. 네. 그리고 검사랑 목사 얘기 중에 이게 돈 얘기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재정 얘기.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돈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김사만,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검사들도 비자금을 만들 수 있어, 자기들이.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안택은 우리 그 서지현 검사가 그분하고 관련돼 있는 분 있잖아요. 네네. 그 양반이 봉투 뿌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 돈이 아니야. 아니겠죠. 네,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 활동비로 주는 검사들에게 주는 돈인데 그거 봉투 주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죠.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의도에 계신 모 목사님 네. 이분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주마다 이렇게 헌금 결산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있고 회계 장로가 있고 또 한 4명 정도, 서너 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5억씩을 뺀대요. 뭐 하시죠? 그 돈으로? 그리고 알다시피 이거 다 알려진 이야기니까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는 비자금이 네. 800억. 원래는 1000억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네. 이게 해외 쪽으로도 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네. 그런 일들을 돈을 지멋대로 쓸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물론 다 그러겠습니까? 뭐 좋은 검사님들도 계시고 좋은 목사들도 있겠죠. 네네. 그리고 돈 근처에도 못 가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네. 실은 한국 교회는 85%, 90% 정도는 다 미자립 교회여서 네. 다 힘들어요. 그렇죠. 다 네. 그렇죠. 목사님들이 헌신하는 분인데 지혜종이고 헌신하는 분인데 이런 몇몇의
잘못된 목사들이 네. 더 부각되니까 네. 예, 어떻게 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사랑 네.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지금 댓글에서도 교인들이 불쌍하네요 했는데 진짜 교인들이 불쌍해요. 예, 그 밑에 있는데 근데 불쌍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게 그게 아니면은 네. 네. 교인들이 좀 이건 아니다라고 말도 해야 되는데 말을 네. 안 해.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무조건 편들어주고 네. 그런 잘못된 것들을 그냥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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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싸 안아주고 네, 이런 네. 세력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목사 편을 들어야 된다. 네. 잘못해도 왜냐하면 목사님한테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목사님을 건드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요. 무당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무당한테 함부로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네. 무당 뒤에 있는 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것처럼 목사한테도 목사가 잘못을 분명히 했고 성범죄든 돈범죄든 돈이든 다 문제가 터지는데도 그래도 목사님을 무조건. 그러니까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어찌 보면. 이거는 아까 이제 정죄 하시면 안 된다, 정죄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지만 네네. 이건 정죄가 아니고 네. 바른 것을 가르치고 바른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성경에서의 네. 정죄의 네. 의미랑은 다른 거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만 해도 여기 우리 그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중에도 교회 교인들 계실 테고 그렇지만 네. 목사님은 그러니까 주의 종이다. 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그 주의 종도 예. 잘못된 표현이라고요. 예, 목사만 주의 종이냐고. 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종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주의 종님이라고 그래요. 주의 종님이라고 어떤 교회는. 아니 종이 무슨 님입니까? 놈이지. 종은 종놈이지. 네네. 그러니까 맞는 말은 주님의 종이겠죠. 근데 그 주님의 종도 네.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왜 그게 개신교의 정신이거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늘 이야기하지만 조직 안에서 상하가 있는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다른 겁니다.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뭐 함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그래야 목사도 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목사를 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네. 그런 것이지. 근데 지금 목사들은 반드시 교회가 문제가 터지면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냥 감싸 안고 목사 무조건 목사 편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정죄 누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이 정죄랑 다른 네. 것을 바로 잡자랑은 분명히 구분 지어서 그럼요. 네. 네. 그 말씀을 이제 해 드리면 네.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요거는 뭐 다음 기회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맥락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예.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바울도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미 너희를 판단하였노라 이래요. 네. 니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정의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거죠. 이것도 안 하면 우리가 뭐 문외충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문외한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머리를 비워야 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목사들이 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 좋은 쪽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네, 바르게 잘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네네. 자기들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가짜 목사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이제 검사 이야기를 해야 돼요. 검사 예 네. 검사. 검사도 세력이 예 검사들은 확실한 충견이라고 해야 될까 있어요 보니까 기자들 네. 네, 아 그렇네요 네, 네 기자들 그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 이거는 뭐 기자라고 하기도 그래 그냥 기레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조국 장관 사태를 통해서 볼 때 기자들이 검찰이 불러주는 것만 받아서 적었어요. 그렇죠. 그 기사 문안이 딱 나옵니다. 예. 네. 그거 그대로. 또 그쪽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대로. 예. 그리고 그 조금만 말만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올리고. 네. 그러니까 기자면 진짜 이 검찰이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져봐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검찰이 불러주는 걸 받아 적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보니까 재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그 기소 전에 그러는 건데 이해하겠어. 왜? 네. 같은 편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재판 중에서도 지금 이제 그 뉴스 우리 조국 장관 그 관련한 기사 보면 아주 뉴스라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뉴스랑 그리고 다른 모든 기자들의 뉴스는 완전히 달라요. 180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검찰의 그 주장을 듣고 그것까지만 받아쓰고 그 다음 변호사가 이야기하거나 판사가 뭐라고 하는 얘기는 듣지도 않고 나가버린대요. 그래서 재판에서 그 검사 이야기만 써주는 거예요. 마치 그게 판사가 판결을 그렇게 할 것처럼. 네네. 그래서 이 한 번 나쁜 놈을 계속 나쁜 놈을 만드는 것이고 네. 검찰의 편에 달라붙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상황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는 야 이렇게까지 썩었나. 그러니까 검사에 네. 외국에 협조하는 세력이 기자 기레기들 네.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거 써주셨네. 검사 이야기 들으러 법정에 출장 그러시네. 맞아요. 진짜. 네. 네. 알겠습니다. 공통점 계속 나오는데요. 좀 덜 나왔으면 좋겠는데 혹은 좋은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좋겠는데 네. 네,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어떤 점이 또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희생양을 삼는다. 아, 네. 예. 교회에는요. 문제 터지잖아요. 예를 들어 네. 성범죄 이런 거 목사의 성범죄가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꽃뱀이다. 꽃뱀한테 당했다. 네, 네. 네. 가장 뭐 벗어나기 좋은 핑계? 네. 좋은 핑계도 아닌데 그렇게 쓰더라고요 방법을. 아니면 신천지가 네. 공격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피해자를 네. 네. 피해자를 제2의 피해자로 만들어 버리죠. 네네. 자기가 가해를 해소해 놓고는. 근데 검찰도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래 우리 윤석열 총장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제 그 MBC 그 통해서 드러났지만 네. 와이프. 네. 장모부터 시작해서 장모, 와이프, 심지어 자기까지 네. 조국 장관한테 뒤집어 씌운 조국 장관은 그 가족에 뒤집어 씌운 죄가 딱 자기들이 저지른 거야. 똑같이 있죠. 예. 자기들이 저지른 거를 니들도 그랬을 거야 라고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똑같이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네. 그렇게 희생양을 만들어. 네네. 야, 제가 이걸 보고 나름 내가 혹시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런 짓을 했구나. 이게 좀 이게 정제가 돼야 되는데 네. 이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어서 기소했죠. 장모를 기소했거든요. 예, 예. 와이프는 아무 말도 조사도 안 하고 기소를 했는데 사기죄거든요. 사기죄가 크거든요. 네네. 근데 사기죄는 걸지도 않고 네. 사문서 위조만. 사문서 위조 별거 아닌 거 알거든요, 이 사람들. 그렇죠. 별거 아닌 걸로 예, 예. 정경심 교수 지금 구치소에 계시잖아요. 재판에서는 지금 판판이 깨지고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리고 증인이 나와가지고 검찰 측 증인인데 저 안 그랬는데요. 막 이러고 있대요. 검사님이 그렇게 쓰라고 그랬잖아요. 막 이러고 있고. 네네. 판판이 깨지고 있는데 네. 정말 어찌 보면 아무 죄도 없는 분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분은 지금 구치소 생활을 하고 계시고 네. 네. 이게 지금 아 이거는 진짜 네. 본인은 잘 빠져나가고 네. 아, 네. 나쁜 얘기니까 빨리빨리 하시죠. 네네. 아, 그 다음에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거 같아요. 검찰은 적어도 법을 나름 법을 집행하는 곳이니까 사법부는 아니지만 네. 공평과 정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평과 정의를 엿바꿔먹는다. 네. 그래서 목소리 바른 목소리 올바른 목소리를 내면 다 저기 뭐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네네. 보내고 네네. 목사들은 어떠냐면요 목사가 설교 부목사 같은 경우에 설교를 한번 하잖아요. 네. 그럼 이 담임 목사님한테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 다음 주에 조용히 책상이 빠집니다. 주보에서 이름이 사라져요. 아 목사님. 목사들은 근로자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디다 호소할 데도 없어요. 아 그게 그 인사 이동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인사 이동이 아니라 그냥 잘린 거죠. 아 그런데 목사님은 그 인사 이동의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예. 부목사들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거든요. 아. 근데 아무런 법적인 어떤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한테 교회 그 교회에 원하는 쪽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시스템도 없고 어찌 보면 사람의 자질도 문제고. 네. 예. 그런 예, 이거는 신기하죠. 책상이 사라져요. 주보가 사라 주보에서 이름이 사라져요. 주보에 이름이 없어. 예, 다음 주에 교회에서 이름이 사라진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가 나온 거예요, 도대체 목사와. 여섯 가지 했습니다. 네, 여섯 가지 또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 아, 맞아요. 뭐, 네, 마지막. 수도 네. 없는 게 있겠죠. 그런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만 한다. 네. 어떤 행동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지요?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촛불 정신 아래서 시민들이 성숙해지고 검찰들이 누가 봐도 잘못했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사건에서도 보듯이 네. 지금 다른 언론들이 뭐 얘기도 안 하고 있지만 이거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의 사기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범죄인데 네. 그런데도 조직 논리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검사 동일체니 뭐니 이러면서 네네. 그리고 뭐 그것도 없어진 지 오래됐다고 하지만 다시 부활이 됐는지 이렇게 장모 불기소 기소시키고 윤석열 장모는 그러니까 네네. 조직 논리 그리고 우리 총장님이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민들의 눈높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네네. 교회도 마찬가지. 이 촛불 전국 이후에도 그렇지만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얼마나 뭐 종교 탄압이니 뭐니 이러고 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가 염려했던 거는 신천지 다음은 교회다 이렇게 될 수도 있었다. 다행히 좀 뭐 그런 일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신천지를 탓할 수만은 없는 사건이 사실 그럴 수도 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막 집단으로 막 확진자가 나오고 하면 네네. 그것도 정부에서 좀 협조해달라고 하는데 아니야 우리 끝까지 예배드릴 거야 하다가 그렇게 돼버리면 또 이 분노와 시민들의 원성이 그건 당연한 일이고 어찌 보면 그럼요. 예.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본인들의 세계와 본인들의 사고에 갇혀서 이것이 이 사회가 세상이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에 대한 감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네. 예. 그런 걸 그냥 결국은요 이런 조직은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건 역사가 증명을 하고요. 그렇죠. 시대의 변화도 읽어야 되고 흐름을 네. 읽고 가야 되는데 정말 검사의 일부, 물론 이제 저희가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의 일부가 네.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예,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함께하고 계세요. 주요 채팅 그 채팅창에도 네. 예, 여러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막 빨리 올라가니까 제가 그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보시기 쉽지가 않죠. 네. 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더 깨어나세요. 대동단결님. 네. 네. 그리고 예. 아, 지금 멈춰주셨네요. 네. 금동님. 네.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몇 네. 가지 이렇게 읽어주시겠어요? 네. 예.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그 댓글도 그렇지만 네. 좀 이제 정리하면서 네. 저는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댓글에서 창에서도 보니까 네. 우리 지금 다들 정신이 어디에 팔려 있냐면 총선에만 팔려 계셔. 다 지금 선거 얘기만 하고 계시는데 네. 일단 이번 총선이 정말 중요한 선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역사적인 선거여야 일 수밖에 없고 네. 우리 역사가 우리 사회가 진보하느냐 개혁을 해가는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퇴보하느냐의 중요한 선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걸 좀 우리가 그래도 믿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큰 수레바퀴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워낙 큰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느끼지 네네. 못할 정도로 진보를 해간다. 네. 진보에 가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에서도 후퇴가 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그럼요. 네. 그리고 우리 민족은 네. 항상 그래 왔다. 네. 우리는 일본이 아니다. 네. 네. 일본은 그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도 아니죠. 그 피 흘려보거나 저항을 해서 생긴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좋아 민주주의지. 그러나 네. 우리는 정말 수많은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진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그 큰 흐름을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너무 막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마시고요. 네.
이제는 네. 지역구 선거에 좀 더 이렇게 예, 그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죠. 정확히 알고 예, 네.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좀 많이 헷갈려요. 아, 뒤에 네. 쏙쏙님 이랬다. 양 목사님을 일찍 알았으면 교회 다녔을 텐데. 예. 예. 또 이 끝으로 이제 정리 네, 네. 얘기해 그래서, 주시죠. 네. 예. 그 너무 이제 그 실망하지 마시고 네. 내지는 또 이렇게 우리끼리 싸우지 마시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난 방송에서인가 제가 지지난 방송에서인가 그랬는데 전도합시다. 전도. 이 전도라는 게 예수 믿는 교회 오라고 전도하는 전도 말고 예수 믿으라는 전도 말고 총선을 위한 역사의 발전을 위한 전도.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 아직 애매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애매한 분들에게 지금 우리 지지율이 노무현 대통령 아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60% 육박한다는 데도 있고 하니까 대통령 지켜야 됩니다. 대통령 일 잘하시도록 하면서 그걸로 전도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정말 총선에서 승리하고 성공을 해야 네. 교회도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절박합니다.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종교개혁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래야 되는 거고 아마 그 총선에서 어려워지면 저도 쉽지 않지 않을까. 저도 이 그 타겟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안 되고. 네. 네. 뭐 좀 농담이지만 진짜 우리가 전도를 하시면 좋겠다. 주변에 네. 총선 잘 선거 잘 하시라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전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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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지금까지 검사와 목사의 공통점에 대해서 양희사 목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아, 그냥 마치시면 안 되고. 네. 우리 그 시사타파에 오시면 항상 그 시간이 있어요. 채널 광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아, 제 채널이요? 네. 아, 그거는. 예, 네, 제 이름이 김경아인데, 김경아를 이제 찾으시면 나오고요. 아이고, 네. 좀 쑥스럽습니다. 네. 알아야 바꾼다. 참 마음에 드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그 중에 종교, 또 양희사 목사님을 통로로 제가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보니까 이 구독자분들 보니까 양희사 목사님 지지하는 네, 지지하는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김경아 팀이 네, 아니고 경아 팀입니다. 경아 팀. 네, 김 네, 김경. 경아 팀이 맞죠? 네, 네 김경아. 예, 예. 네. 아니, 여기서 원래 그 홍보하도록 우리 대총수님도 네, 네. 다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아, 네, 네. 네. 해 드려야 됩니다. 네. 김경아 사회자님 이쁘당 뭐 이런 것도 있고 두 분 케미가 너무 좋다고. 예, 네, 마지막에는 네.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거죠. 아, 네. 경아 팀이 찾으셔도 되고 김경아 리포터 뭐 김경아 이렇게 찾으시면 김경아 아나운서 이렇게 찾으시면 제 채널이 나오는데 제 채널은 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성향이 정치적 성향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네. 쉴 때 쉬러 가실 때 잠깐 이렇게 들려보시면 네,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광고해야 됩니다. 네, 우리 오늘 보니까 처음 네.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양희상 TV로 매일 방송을 해요. 밤마다 네. 밤 10시마다 방송하니까요. 라이브로 매일 밤에 네, 하시는 네, 거예요. 네. 아, 네. 그리고 질문. 애매한 것을 물어보세요. 즉문 즉답. 나는 즉문 즉설은 아니고. 네. 네. 즉문 즉답. 그래서 진짜 애매한 거, 신앙생활 하면서 애매한 거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네. 생각 아는 대로, 제가 준비된 대로 말씀을 네. 해드리죠.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매한 거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 내공이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양희삼 TV. 예, 오늘 밤 네. 10시에 예, 저도 찾아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사타파 종교 알아야 바꾼다의 양희사 목사님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